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경기는 계속됩니다. 제30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여자대학부 결승전 경기 다시 한 번 더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캐스터 현준영, 해설위원의 유문기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여자대학부 결승전 경기입니다. 인제대학교와 제주국제대학교의 경기인데 이 두 팀의 경기 어느 팀이 이길지 좀 궁금한데 이 두 팀이 과연 결승전 어느 팀을 이기고 올라왔나요? 예, 인제대학교가 경희대학교를 이기고 제주국제대학교가 대구과학대학교를 이기고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네, 점수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던 중결승 경기인 만큼 결승전에 올라온 두 팀의 경기가 정말 뜨거울 것 같은데 오늘 경기장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게 경기력과 또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수시로 선수 교체를 많이 해서 그 경기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떤 팀이 과연 모교에 우승 깃발을 가져갈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아산 핵선 필드 하키 경기장입니다. 제30회 대통령기 전국 하키 대회 이제 여자 대학부 결승전 경기입니다. 인제대학교와 제주국제대학교와 인제대학교의 경기입니다. 자, 이제 두 팀을 살펴보면 인제대학교는 경희대에게 2-0으로 승리를 가져갔고 제주국제대학교는 대구과학대에게 3-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아주 무더운 날씨 속에서 경기가 진행됐었는데요. 네. 인제대학교가 처음에는 경희대학교하고 좀 고전을 했는데 네. 그래도 후반 3쿼터, 4쿼터 가면서 골이 터지면서 2-0으로 승리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오후 시간이 좀 되면서 날씨가 조금 더 무더워진 것 같습니다. 이게 날씨가 과연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1쿼터 먼저 시작됐습니다. 하얀색 유니폼의 제주 국제대학교가 먼저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제주 국제대학교 창단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승전 경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가 2012년도 남자가 창단이 됐으며 네. 2013년도에 여자팀을 창단했습니다. 2014년도에 제주도에서 제95회 전국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동윤 감독이 제주도에서 제주국제대학교를 창단을 시켰는데요. 네. 현재도 많은 학기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8회 때였죠. 28회 때 또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양 팀의 경기 어떻게 보면 신은 강호가 우승을 차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림없다 이런 인제대 모습이 나올 것이냐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아직 제주 국제대학교 여자팀이 창단해서 지금 인제대학교를 이렇게 이긴 경험은 없습니다. 네. 없지만 지금 이 선수들이 이제 4학년까지 다 멤버가 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제주 국제대학교 선수들도 지금 경기력이 많이 올라섰습니다. 네. 자, 공 끊어냅니다. 역대학교 공격. 이주희가 왼쪽 잘 봤습니다. 하지만 공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박재원 선수가 공을 잡을 때 공을 놓쳤습니다. 1학년 선수인 박재원 선수죠. 예, 지금 제주국제대학교의 지금 이주희 선수도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 후보 선수로서 네. 이번 16년도 동계훈련에 훈련에 참가했던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인제대학교에도 주목할 선수도 있죠. 예, 인제대학교에는 지금 조혜진 11번 선수가 있습니다. 이 조혜진 선수가 얼마 전에 리우 올림픽에서 네. 여자 국가대표 선수로서 그 대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네. 17일 날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요. 네. 좀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또 대회를 위해서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팀을 위해서 이 조혜진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도 또 기대가 됩니다. 예, 조혜진 선수의 개인 기량, 개인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네. 어제 경희대학교와의 경기에서도 개인 능력으로 뭐 득점까지도 연결을 시켰었는데요. 오늘도 과연 그런 득점력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좋은지 앞쪽으로 연결될 수비가 먼저 막아냅니다. 자, 볼은 제주대학교 볼이 선언됐습니다. 이제 남자와는 좀 다른 여자들만의 좀 색다른 맛이 있는 여자 하키 아니겠습니까? 예, 여자는 남자와 좀 틀려서 그런 스피드가 남자보다는 좀 빠르진 않지만 또 이게 조직적인 그런 패스, 짧은 패스 네. 그런 것들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아기자기한 플레이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여자대학교 경기입니다. 자, 공격에 들어갑니다.
김지현이 앞쪽으로 연결되고 네. 좋습니다. 하지만 뒤쪽에서 조은지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자,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왼쪽 선택. 자, 줄 곳을 찾습니다. 박해인. 자, 지금은 허싱. 네. 허싱을 했지만 수비수가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파울로 인정을 하지 않고 인프리를 줬습니다. 자, 지금 발에 맞았다는 심판의 판정.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인제대학교. 박미림. 자, 가운데 연결. 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이런 완벽한 찬스. 아하. 네, 문소윤 선수인데요. 아, 지금 이런 완벽한 찬스는 어떻게 보면 공격수 입장에서는 반드시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돌아서면서 지금 완전 골키퍼와 1대1 찬스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좋은 첫 번째 맞는 좋은 찬스였었는데요.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앞쪽. 하지만 인제대학교가 먼저 볼을 따냅니다. 아, 제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빠르게 공격. 자, 이현욱 선수의 돌파가 파울을 얻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인제대학교가 공격해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가운데. 이전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이제 인제대학교가 좀 큰 점수 차로 제주과학대에게 승리를 가져갔었습니다. 3대 0의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는 네.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인제대가 제주국제대학교에게 승리를 했었는데요. 네. 3대 0이라 숫자는 조금 큰 숫자 아니겠습니까? 예, 3대 0이면 뭐 이렇게 큰 스코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네. 따라갈 수도 있는 점수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 이제 남자대학교 경기에서 5대1에서 네. 5대4까지 가지 않았어요. 순천향대학교가 또 따라가는 경기를 봤으니까 네. 물론 지난번 경기 때는 제주 국제대학교가 이 3대0으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뭐 석점 차의 경기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아직까지 경기는 0대0 그리고 제주 국제대학교도 뭐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지금 1쿼터 초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학교가 신생된 지 이제 한 4년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주국제대학교 선수들을 또 좋은 선수들을 또 스카우트하고 네. 또 이 지도자들이 또 잘 훈련을 시킨다면 또 앞으로 몇 년 후면 또 좋은 그런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소연 반대 봅니다. 김현진. 김현진이 앞쪽으로 길게 줍니다. 자, 패스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20번의 박채원 선수를 좀 본 것 같은데 박채원 선수까지 볼이 연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금 이 여자 대학부 팀 오늘 결승인데요. 네. 이제 얼마 전에 그 리우 올림픽에서 여자 국가대표 선수단이 경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네. 많은 좀 기대도 하고 응원을 많이 했었는데 비록 뭐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 선수들이 그동안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해왔던 그런 시간에 네.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금 대학교 네. 선수들이 또 이제 앞으로 또 국가대표 선수들이 될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잡아냈고 슛! 하지만 골키퍼 발로 내가 나가버립니다. 네. 자, 지금은 골키퍼가 굉장히 영리하게 잘 걷어냈습니다. 네, 잘 선방했습니다. 네. 야, 빨리 가운데 공을 준비해. 아우, 지금 뭐 장비를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무더운 날씨 얼마나 더울까요? 네. 깊게 안쪽으로 투입을 했는데요. 지금 골키퍼 장일이 골키퍼가 만약에 미리 걷어내지 않았더라면 1대1 찬스가 될 뻔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다시 한 번 더 공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어느새 1쿼터 시간이 벌써 한 8분 정도가 흐르고 가고 있습니다. 남자팀 경기보다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자, 오른쪽. 자, 이번에도 수비 맞고 나갑니다. 잘 걷어냈습니다. 자, 점수는 아직까지 0대0. 골이 터져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연결할 때 자, 서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제주가 먼저 공을 잡아내고 끊어냅니다.
자, 뒤쪽에서 인제대학교 끊어냅니다. 네, 뒤에서 스틱 파울을 했기 때문에 네.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이번에 왼쪽 선택, 왼쪽에서 드리블에 들어갑니다. 자, 스틱이 발에 걸리면서 넘어졌습니다. 야, 빨리 준비하라고, 미리 준비해. 빠르게 다시 한번 공격, 안쪽으로 연결됐습니다. 공이 밖으로 나갑니다. 야, 소연아, 빨리 미리 준비해, 미리 준비해. 애들 빨리 정리시켜. 자, 1쿼터 초반에는 인제대학교가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반대편 연결해줍니다. 김다희. 네. 강하게 쪽 발 김다희. 자, 수비 맞고 네. 페널티 코너입니다. 수비에 발에 맞고 페널티 네. 코너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소연 선수의 발에 맞으면서 페널티 코너가 주어집니다. 저런 강하게 서클로 투입하는 방법도 전술의 한 가지입니다. 네. 왜냐면 볼이 강하기 때문에 볼을 잡아내는 과정에서 뭐 스틱에 맞고 볼이 뜰 수도 있고 뭐 발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페널티 코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페널티 코너에서 득점이 굉장히 잘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 그 페널티 코너 이거 히터의 히트가 아주 네. 좀 강한데요. 과연 첫 번째 페널티 코너인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 인제대학교의 첫 번째 페널티 코너입니다. 자, 페널티 코너 잡아냈고 그대로 슛! 골! 들어갔습니다.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히트가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바로 득점으로 성공을 해냅니다. 문승화 선수 같은데요. 네. 예. 1학년입니다. 자, 골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역시 한 번에 이 페널티 코너를 놓치지 않고 인제대학교가 득점까지 성공해냅니다. 자, 지금은 13번의 김현미 선수가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인제대학교의 득점으로 인해서 점수는 1대0.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잡아냈고 뒤쪽에서 슈팅, 문승화 선수의 득점, 점수는 1대0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페널티 코너에서 슈팅을 때릴 때는 강하게 때리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강하게 사이드로 때린다면 네. 골키퍼가 뭐 선방하지 못하면 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네. 히트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 점수는 1대0입니다. 자, 1쿼터 남은 시간이 벌써 이제 5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플레이하고 있는 인제대학교 완급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차의 소리 받으러 나왔습니다만은 주지 않고 왼쪽을 선택합니다. 다시 가운데 쪽. 아, 잡지를 못했습니다. 네, 앞쪽으로 줬을 때 14번의 이지원 선수가 공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히트 패스들이 아주 강합니다. 네. 네, 반면에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히트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슬랩이라는 네. 그런 패스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이 두 기술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슬랩 같은 경우에는 이 볼이 그렇게 많이 뜨지를 않습니다. 네. 볼이 많이 뜨지 않고 좀 깔려서 좀 강하게 가는 스타일이고요. 네. 히트는 이제 공이 어떻게 뜰지 모르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남자 선수들도 이제 좀 강한 히트를 좀 많이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특히 인도, 파키스탄 같은 그 외국 그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히트들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서클 네. 25야드 주변만 들어오면 서클 안쪽으로 강하게 히트를 투입해서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설위원님께서도 주니어 대표 코치님이시니까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 이런 거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저도 네. 이제 선수들을 가리키는 지도자 입장에서 그런 기본 기술들,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가리켜서 네. 좀 더 훌륭한 선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그 선수들이 또 차기 또 대표 선수로 그렇죠. 또 들어갈 수 네. 있도록 하는 역할이 있죠. 저도. 자, 지금은 화면에 장일 골키퍼죠. 장일 골키퍼가 굉장히 더운지 네, 한번 시원하게 예, 지금 교체로 지금 조혜진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네, 들어왔습니다. 예, 센터 포드로 들어왔습니다. 자, 앞쪽으로 연결 좋습니다. 가운데 쪽 연결됐습니다. 자, 반대편을 봐야겠죠. 잘 봤습니다. 자, 유영아. 자, 이 선수죠. 바로 조혜진 선수입니다. 조혜진 선수 돌발 들어갈 때 공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이 장면이죠.
덥습니다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나중에 선수들이 모니터 할 때 한번 볼 텐데 경기들을 다시 한번 보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들이 나오는 모습 볼 텐데. 네. 아마 경기 끝나고 뭐 들어가면 다 인터넷으로 경기 했던 거 아마 네. 선수들이 보면서 아마 또 반성도 하고 또 재밌게 웃기도 하고 아마 할 거로 믿습니다. 이 장면 보고 한번 선수들이 웃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패스 연결 좋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홍희경 직접 돌파에 들어갑니다. 오른쪽에서 홍희경. 하지만 제주의 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페널티 코너 외에는 제주의 수비도 좀 괜찮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비가 뭐 잘 막아내고 있고요. 네. 자 반칙 선언되면서 제주의 공격 이루어지겠습니다. 제주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제주국제대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좀 그렇다 할 공격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게 이루어지고 있죠. 예 지금 아직 뭐 서클 진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중간에 또 카트가 됐습니다. 네, 조혜진 선수 사이로 패스해줬습니다. 자, 연결 좋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서 공을 놓쳤습니다. 자,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인제대학교의 압박 플레이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파울 이후에 앞쪽으로 길게 줍니다. 수비 잘 걷어냅니다. 지금 만약에 커트를 하지 않았더라면 앞쪽에 있는 제주국제대 선수에게 공이 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문승화 선수, 오늘 득점이 있는 문승화 선수가 잘 끊어냈습니다. 자, 서클 안으로 패스 신입을 해야 될 텐데 시도가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길게 패스해 줍니다. 제주국제대 네, 잘 끊어냈습니다. 네, 잘 끊어냈고 네. 앞쪽으로 줍니다. 아 패스 살려냈고 돌파에 들어갑니다. 이주희 네. 이주희 두 명 사이 제껴냈고 왼쪽으로 네, 서클 안에 좀 공격이 없는데요. 좀 네. 서클 안쪽으로 공격이 좀 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10여 초 때입니다. 자 서클 쪽으로 패스를 줬습니다만 인제대학교가 먼저 끊어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1쿼터는 인제대가 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점수는 1-0. 이제 남은 시간 1초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1쿼터가 종료됩니다. 점수는 1-0. 인제대학교가 제주국제대학교에게 한 점 앞서 나간 채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인제대학교 이 1쿼터 초반에 얻었던 페널티 코너를 바로 득점으로 성공해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쿼터에 1점을 얻어냈기 때문에 뭐 2쿼터에도 또 좋은 또 찬스가 있을 거로 보고 네. 제주국제대 선수들도 2쿼터 때는 뭐 좋은 좀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와서 좋은 경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주국제대학교의 경기력도 뭐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수비 쪽에서는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졌지만 이 공격 쪽에서의 이 패스가 조금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위협적인 슈팅이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남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제 2쿼터에 들어가서 제주국제대학교가 이 시간대에 이제 코치와 감독님에게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좀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지금 2분의 휴식이 주어졌는데요. 그 이 짧은 시간에 일단 2쿼터를 대비해서 아마 양팀 지도자들이 그 선수들에게 그런 전술을 전달할 거로 예상합니다. 네, 이제 점수는 1-0. 자, 인제대학교의 문승화 선수의 페널티 코너 득점으로 인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장면이죠. 자, 이 장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잡았고 정말 잘 때렸죠. 아, 예, 잘 때렸습니다. 네, 흠잡을 데 없는 슈팅이었습니다. 저 문승화 선수는 작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었는데요. 김해여고 네. 3학년이었었는데요. 저하고 제가 작년 그 고교 선발팀을 데리고 일본에 가서 시합을 하고 왔었어요. 네.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선수였는데 히트가 얼마나 좋은지 일본 선수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공이 이렇게 떠서 가는데 일본 선수들이 공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그런 경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정말 뭐 깜짝깜짝 세계를 깜짝깜짝 놀라게 할 선수, 네 문승화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그런 뭐 뛰어난 페널티 코너의 득점을 직접 눈으로 제가 봤습니다. 네. 네, 지금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제 대학교에서 스타팅 멤버로 지금. 떳떳이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죠. 서클 잡았습니다. 돌아서야 될 텐데. 아. 자, 돌아서지까지 못했습니다. 인제대학교의 수비가 좀 좋았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길게 줍니다. 공이 조금 셌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공격을 들어가 봤습니다. 예, 좋은 찬스였었는데요. 그 볼을 잡고
공격적으로 돌지를 못하고 수비에 막혔습니다. 네. 지금 인제대학교에 이 허상용 감독님이 계시는데요. 네. 허상용 감독님이 1993년도에 이제 인제대학교에 첫 부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아르헨티나의 주니어 대표 감독으로 자 돌파에 들어갑니다. 자 공 아롱 네 나왔습니다. 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우승을 시킨 경력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도하 아시안 게임에는 여자 국가대표 코치로 가서 네, 네 지도자로 다녀온 경험도 있고 많은 그런 경험이 있는 감독님입니다. 네. 이제 자신의 커리어에 이제 자 인제대학교 다시 한 번 더 공격해 들어갑니다. 슛! 그대로 슈팅! 네 볼이 떴습니다. 하이볼. 네. 수비가 많이 집중돼 있는 밀집돼 있는 곳에 볼이 떠서 갔기 때문에 하이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슈팅은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좋겠죠. 예 맞습니다. 네. 서클 안에서는 좀 과감히 플레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리버스 슈팅인데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공이 네. 높았기 때문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반대편 전환을 하고 있는 인제대학교 최보연 가운데 줍니다. 자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았고 공 뺏겼습니다. 자 앞쪽으로 툭 연결됩니다. 김지현이 네, 앞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줬습니다. 네,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주희 들어가는데요. 이주희 직접 돌파에 들어갑니다. 이주희 오른쪽 이주희 자 가운데 치고 들어가면서 아 코너 히트가 됐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주희 선수가 코너 페널티 코너를 좀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상황에서 페널티 코너를 만들어냈다면 지도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우 뭐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페널티 코너 하나 만들기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다시 공격해 들어가는 제주과학대 뭔가 좀 하나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자 빠르게 역습해 들어갑니다. 제주 국제대죠. 네. 자 앞쪽에서 돌파에 들어갑니다. 잘 끊었습니다. 잘 끊어냈습니다. 자 이러면 역습 상황입니다. 앞쪽으로 연결. 자 공을 잡아내느냐 하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자 하지만 공 빼낸 것 제주국제대. 자 제주국제대학교의 볼이 선언됩니다. 자 한 두 명 두 명 정도는 그 서클로 진입해서 그 볼을 받아줘야 됩니다. 네. 자 공 뺏겼습니다. 조은지가 앞쪽으로 네. 연결됐고 자 공 흘렸죠. 다시 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네, 제주국제대학교의 방어인데 네. 자 앞쪽으로 빠르게 연결합니다. 네, 자 비어있죠. 연결 들어갑니다. 파케인 파울입니다. 네 파울 서클 앞에서 스틱 파울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서클 앞에서의 파울은 어떻게 보면 제주국제대학교가 잘 끊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드리블 공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 스틱 파울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파울을 정해놨기 때문에 네. 뒤에서 찍는 그런 파울은 해선 안 됩니다. 네. 또 경고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 뺏었고요. 자 앞쪽으로 길게 줍니다. 공 잡아냈습니다. 잡아냈습니다. 다시 오른쪽 김지현 네, 발에 맞았습니다. 자 뭔가 지금 국제대학 제주국제대학교가 하나를 풀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가 지금 연결이 네, 되고 있잖아요. 잡았습니다. 저 들어갔죠. 때렸습니다. 네, 아 슛! 골키퍼 선방입니다. 골키퍼 선방 잘 막아냈습니다. 예, 첫 번째로 맞는 슈팅이었는데요. 네, 네 골키퍼 선방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잘 때렸고 잘 막아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패스가 좀 짧았습니다. 인제대학교의 커트. 예 최수 선수가 볼을 인터셉트했는데요. 최수희 자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 하지만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국제대학교 자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소연 왼쪽을 선택합니다. 자 유선의 앞쪽 자 공 놓쳤습니다. 공격해 들어가는 인제대학교 가운데 쪽 수비가 잘 막아냅니다. 자 주고받는 공방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쪽 네 서클 뒤쪽에 한 명이 그렇죠. 자 연결 좋습니다. 네, 자 잡았습니다. 자 슈팅까지 슛!
자, 지금 수비가 끝까지 아주 잘 막아내 줬습니다. 예, 문소윤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네. 슈팅 하는 동시에 인제대학 그 국제대학교 수비가 잘 태클을 했습니다. 네. 야, 태훈아 올라와. 왜 보인다고? 자, 왼쪽. 자,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빼주겠죠. 자, 이렇게 자기 진영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앞쪽입니다. 자,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줍니다. 자, 네, 제가 했죠. 돌파에 들어가봐야겠죠. 바로 패스 연결될 때 여의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은 네, 다시 가운데 쪽으로 아, 잡아내지 못하는군요. 하지만 시도는 좋았습니다. 예, 이 쿼터에 들어와서 제주국제대 공격이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쿼터의 흐름은 조금 제주국제대학교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 줄 곳을 찾습니다. 뒤쪽으로 빼줍니다. 네, 좀 압박을 하고. 네. 자, 앞쪽까지 뒤에서 네. 좀 앞서기를 해야 되는데 앞서기를 못하고 풀렸네요. 자,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직접 드리블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앞쪽으로 연결. 네. 문소윤 세터링. 자, 문소윤 앞쪽으로. 자, 다시 한 번 잡았습니다. 때려봐야죠. 하지만 슈팅까지 가지 못했고. 예, 수비 선수의 재치 있는 태클이었네요. 네. 지금 완벽한 오픈 찬스가 될 뻔했는데 잘 막아냈습니다. 예, 수비 선수가 한 테프 빨랐습니다. 네. 자, 이 쿼터는 이제 양팀 주고받는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패스 미스 나왔고. 자, 공 드리블에 들어갑니다. 가운데서 돌파에 들어갑니다. 자, 박미림 오른쪽 선택합니다. 자, 좋은 차스인데요. 안쪽으로 들어가봐야겠죠. 아, 하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수비가 둘이나 붙었습니다. 뒤쪽으로 할려냈고. 자, 앞쪽으로 네, 연결 잡았습니다. 자, 열렸죠. 열렸습니다. 수비까지 슛. 아, 수비 막아냅니다. 아하, 수비에 발에 맞았습니다. 발에 맞으면서 페널티 코너 주어집니다. 지금은 조금 아쉬운 게 좀 공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동하는 과정에서 볼이 갑자기 오니까 볼을 잡는 과정에서 이제 볼 스틱에 맞고 발에 맞았습니다. 네. 자, 이 두 번째 페널티 코너가 주어집니다. 인제대학교. 첫 번째 페널티 코너에서는 문승화 선수가 득점을 이뤄내면서 예, 그렇습니다. 1대0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두 번째 페널티 코너인데요. 네. 뭐 문승화 선수, 뭐 최수희 선수. 예. 과연 이번에도 문승화 선수가 페널티 코너를 득점을 성공해 낼지 아니면 다른 선수가 페널티 코너를 쏠지. 자, 잡아내고 자, 이번엔 지나갔고 슛! 아, 이번에는 네. 최수희 선수인데요. 첫 번째 히트 모션에서 볼을 이 지점으로 굴려준 거를 최수희 선수가 잘 받아서 푸시로 예, 슈팅에서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자, 3학년의 최수희 선수. 지금은 역시 문승화 선수가 때리는가 했는데 이것은 때린 척하면서 네, 옆으로 흘러줬고 최수희 선수가 득점에 성공해냈습니다. 자, 점수는 2대0. 어떻게 본다면 제주국제대학교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것이 페널티 코너가 두 개가 주어졌는데 이 두 개 다 모두 실점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잡아냈고 여기서 바로 때린 척하면서 밀어줬고 17번의 최수희 선수가 득점까지 성공을 냈습니다. 예, 지금 일단 골이 됐는데요. 네. 지금 비디오 판독 요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 이 비디오 판정이 요청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골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던 네,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슈팅 상황에서는 뭐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 골로 연결 인정됐습니다. 네네, 득점으로 예. 성공되면서 점수는 2대0. 이제 제주국제대학교는 더 이상의 비디오 챌린지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신청을 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예, 앞으로 비디오 판독 신청 요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득점한 최수희 선수는 그렇죠. 지금 손을 지금 네. 슈팅하는 과정에서 수비하고 네. 이렇게 접촉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경기장 밖으로 좀 잠시 나갔습니다. 저는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먹는 장면인 줄 알았는데 네. 아니었군요. 네.
예, 하키 경기에서 이게 부상이 많이 타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타박 당했을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먼저 얼음 찜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좀 멍도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저 공에 뭐 많이 맞으니까 멍도 들고 네. 큰 부상도 있긴 한데요. 자, 앞쪽으로 뛰어줬습니다. 하지만 인제대학교 수비수가 먼저 잘 캐치해냈습니다. 가운데 자 오른쪽으로 뿌려줍니다. 최보연, 최보연이 길게 앞쪽으로 자 흘려내면서 아 잡지를 못했습니다. 공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조혜진 선수에게 의식을 하면서 패스를 흘려줬는데 연결까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쿼터도 어느새 이제 5분여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선수들이 오늘은 그래 좋은 날씨 속에서 이 경기를 할 수가 있어서 좀 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최근 며칠 동안 이 여기 폭염 때문에 날이 네.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진짜 경기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그 햇볕도 좀 들어가고 좀 날이 좀 선선해진 바람도 좀 불고 있는 것 같고 네. 경기하기에는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바로 들어갑니다만 수비수가 먼저 커트해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5분대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쿼터 남은 시간이 5분대 지금 선수들의 이 마우스피스도 또 개성 아니겠습니까? 네. 예, 개성이기도 하고 네. 이 더운 날씨 속에서 마우스피스 끼고 경기에 임한다는 게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의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마우스피스를 빼고 뭐 그러는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네. 아, 네. 서클 진입도 하고 있네요. 자, 안쪽으로 연결됐죠. 잘 잡아냈습니다. 돌아섰고 슈팅까지 슛! 아, 조혜진 선수인데요. 네. 네. 수비 스틱 맞고 사이드로 나갔습니다. 지금 옆으로 빗나가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인제대학교가 공격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가운데 오른쪽을 봅니다. 자, 줄곧을 찾고 있습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네, 공격자의 파울입니다. 공격자의 파울. 네. 자, 줄곧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왼쪽 집 부근에서 자, 앞쪽으로 뛰어줬습니다. 날렸는데요. 네. 터치. 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좀 네. 공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공을 잘 잡아냈고 왼쪽에서 드리블에 들어갑니다. 앞쪽으로 줍니다. 자, 스틱을 네. 놓쳤죠. 그러면서 네. 계속 이어졌는데요. 돌파 들어갑니다. 파울을 끊어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인제대학교 입장에서 한 골 더 놓고 들어가게 된다면 3, 4쿼터를 좀 기분 좋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 골을 더 넣어서 세 골이 된다면 아마 후반전 자, 공 뒤쪽에서 후반전에는 좀 더 편안하게 경기를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감독입니다. 자, 수비수 아, 발에 맞습니다. 아 지금은 저걸 연결시키지 네. 못하네요. 2대1 상황이었는데요. 박채원 선수가 그냥 조금... 서클로 들어가서 슈팅을 그렇죠.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은 스틱을 놓치는 장면 그러면서 바로 돌파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 지금은 박채원 선수가 좀 서클까지 좀 들어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쉽습니다. 자 파울 아닙니다. 자 공 빼내는 인제대학교 앞쪽으로 줍니다. 자 돌파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앞쪽으로 문소연 돌파에 네. 들어갑니다. 왼쪽에서 문소연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네, 자 문소연 어디까지 하지만 여기까지 드리블에 들어갑니다. 조금 수비수의 파울이 조금 위험했었는데요. 네. 네, 잘 인플레이가 됐네요. 자 이제 다시 심판이 위치를 잡아주고 있죠. 뒤쪽 한 명씩만 봐 볼 다 보지 말고 자 가운데 다시 선택합니다. 자 그렇죠.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인제대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완급조절 하는 것이 좋겠죠. 네, 볼을 잘 돌리면서 공격 패턴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술입니다. 네. 많이 뛰지 않으면서 볼로 빠르게 패스하면서 네, 자 가운데 돌파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파울선언 네. 자 다시 한번 더 계속해서 드리블에 들어갑니다. 자, 줄곧을 찾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오른쪽 선택합니다. 제주국제대학교에서는 그래도 이주희 선수가 이제 조금 많이 비춰지는데요. 자 가운데 쪽 끌어내는 인제대학교. 네. 다시 한 번 더 수비가
하지만 인제대학교 다시 볼 따냅니다. 자, 앞쪽으로 줘야겠죠. 자, 오른쪽 네, 선택합니다. 자, 유다훈. 유다훈. 가운데 쪽. 네, 서클. 자, 연결됐습니다. 자, 가운데 네, 연결. 슈! 골! 가볍게 넷플에는 네. 조혜진입니다. 네, 조혜진 선수의 득점이 이어졌네요. 자, 조혜진 결국 득점 하나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조혜진 선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 텐데 이렇게 이제 좀 학교 모교를 위해서 열심히 네. 뛰어주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에 다녀와서 좀 마음도 좀 무거울 텐데 네. 선수.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연결되는 패스가 흘러가면서 서클 안으로 공이 들어왔고 자, 여기서 14번에 이지원 선수의 패스도 상당히 좋았죠. 예, 어시스트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자, 안쪽으로 연결이 됐고 이지원 선수가 욕심내지 않고 패스 그리고 마무리는 조혜진 선수가 마무리해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점수는 3대 0. 제주 국제대학교에게 인제대학교가 석점차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2쿼터도 남은 시간 5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2쿼터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쿼터가 마무리됩니다. 점수는 3대 0. 조금은 점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 전반전 네, 3대 0이 났는데요. 네. 후반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주 국제대학교가 공격으로 좀 시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페널티 코너로 두 번의 득점, 인제대학교는 페널티 코너로 두 번의 득점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끝나기 직전에 조혜진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 조혜진 선수의 득점은 좀 감회가 좀 색다른 게 리우올림픽을 다녀와서 조금 힘들 텐데 득점까지 성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제주국제대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마지막까지 좀 끝까지 따라가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아쉽게 득점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제대학교와 조금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직 후반전 3, 4쿼터가 남지 않았습니까? 이 제주국제대학교도 이제 3, 4쿼터 이제 하기 직전에 이 전반 종료가 되고 나서 이 쉬는 시간 동안 또 이 감독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또 맞습니다. 많은 다른 전술로 갖고 와서 더 좋은 전략으로 경기를 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승전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뭐 제주국제대학교 지금 3대0으로 지고는 있지만 뭐 결승전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경기를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점수는 3대0. 이제 인제대학교의 문승아 선수의 첫 번째 페널티 코너의 득점 그리고 두 번째 최수희 선수의 페널티 코너 득점 이제 마지막으로 조혜진 선수의 득점으로 인해서 점수는 3대0. 이제 1, 2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이제 3, 4쿼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
안 하려고 그래. 네, 여기는 다시 아산 학사원필드 하키장입니다. 자, 이제 제30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여자 대학부 결승전 경기입니다. 인제대학교와 제주국제대학교의 경기, 점수는 3-0, 1쿼터, 2쿼터 앞서 나간 채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인제대학교 입장에서는
조금은 여유롭게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고 제주국제대학교 입장에선 이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 좀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인제대학교에서 아마 이제 3쿼터, 4쿼터 갔을 때는 아마 1학년, 네. 1학년이나 2학년들 위주로 좀 경기에 많이 들어가지 않았던 선수들을 위주로 조금 경기를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제주국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추가골을 쫓아갈 수 있도록 아마 공격적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장면, 지금 화면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인제대학교의 득점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조혜진 선수가 가볍게 득점에 성공하면서 점수는 3대 0, 인제대학교가 앞서 나간 채 이제 후반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3쿼터 이제 남은 시간 30분인데 3, 4쿼터 남은 시간 30분 동안 제주국제대학교는 계속해서 한번 공격을 밀어붙여 봐야 되겠고 인제대학교는 뭐 급할 것 없이 조금 자신들의 플레이를 좀 이어나가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선수들이 마지막으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의 화이팅도 좀 중요하겠죠. 예, 항상 저 경기 시작하기 전에 저렇게 모여서 이 경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뭐 미팅했던 내용들이나 주의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네. 하는 화이팅을 합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는 제주국제대학교 선수들의 화이팅이었고 이제는 인제대학교 선수들이 마지막 화이팅을 하면서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3쿼터 15분 경기 과연 이 3쿼터에 자, 지금 심판진이 나오고 있죠. 네. 예, 지금 심판이 나오는데요. 저 계산고등학교 김철 코치 선생님입니다. 네. 일단 저 반대쪽에서 심판을 보고 있는 분은 송국여자고등학교의 임미숙 감독님입니다. 네. 이번 대회 중등 여자 중등부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네. 우승을 하고 이제 심판까지 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왼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이제 3쿼터 시작됐고 빨간색 유니폼의 인제대학교가 3쿼터는 먼저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하지만 이제 남자 대학교 경기를 보셨다시피 이 석점 차이 플레이도 좀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어붙여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인제대학교 입장에서는 뭐 한두 골을 먼저 득점을 한다면 네. 편하게 이 경기를 운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반대로 제주국제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경기가 또 아주 재밌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제주국제대학교도 이 쿼터에는 좀 위협적인 슈팅들이 몇 개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찬스를 좀 성공으로 연결을 시키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요. 네. 한 두 번 정도의 아주 큰 찬스가 있었는데 연결을 못 시켰습니다. 자,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제대학교가 공격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다시 가운데. 자, 제주국제대학교의 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반대편 한번 열어보겠죠. 자, 반대편 선택할까요? 자, 줄 곳이 없죠. 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앞서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스틱을, 자, 김다희 선수가 좀 오랫동안 볼을 끌고 있습니다. 네, 스쿱으로 패스를. 자, 스쿱 패스가 네, 볼이 연결이 네. 다시 한 번 더 인제대학교의 공격 직접 골파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제대학교 조금 더 앞선 지점에서 파울이 범해졌습니다. 골파에 들어갑니다. 앞쪽 예, 잘 뺏어냈고요. 하지만 빨리 처리하지를 못했습니다. 왼쪽을 선택합니다. 김현미가 다시 빠르게 자, 한 명 제껴냈습니다. 골파에 들어갑니다. 다시 가운데. 자, 지금 파울이 선언됐죠. 예, 스틱으로 쳤기 때문에 서클 안쪽으로 진입하기 위한 인제대학교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네, 안쪽으로 들어가죠. 잡았습니다. 들어가죠. 슛! 들어갑니다. 아, 바깥으로, 자,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지금은 서클 안쪽으로 진입은 했습니다만은 슈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슈팅이라기보다는 패스를 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문소연 선수가 네. 잘 줬고 잘 잡아냈고 돌아서면서 네, 최수희 선수가 터닝을 아주 잘했는데 네. 조금 깊었네요. 자, 제주국제대학교도 공격해 봐야 될 텐데 인제대학교의 수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수비들이 많이 밀집이 돼 있어 갖고 네.
쉽게 뚫고 나오지를 못하네요. 아 이런 수비 실책은 네, 좋지 않죠. 좀 많이 힘들어하는 표정인데요. 네. 선수들이 이제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조금 집중을 더 해줘야겠습니다. 자 공이 제주국제대학교 볼 선언됩니다. 줄곧 찾고 있습니다. 아 공이 떴습니다. 네. 빠르게 줄여다 보니까 공이 좀 떴습니다. 자 돌파에 들어갑니다. 가운데 쪽 자, 파울 아닙니다. 다시 빼내는 제주국제대학교. 자 앞쪽으로 길게 줍니다. 자 공 연결될까? 잡지 못하네요. 잡아내지 못하네요. 김지현 선수가 공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김지현 선수가 이 뒤쪽에서 돌아 들어가면서 공을 잡아내려고 했는데 예, 앞서기는 아주 잘했는데요. 네. 볼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네, 제주국제대도 공격수들로 높이 올라왔는데요. 네. 조금 압박을 좀 계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반대쪽도 비어있는데요. 자, 열렸죠. 패스 좋습니다. 잘 잡아냈고 오른쪽입니다. 자, 최보연 직접 돌파에 들어갑니다. 최보연 앞쪽으로 연결. 최수희. 네, 공이 떴습니다. 네, 하이볼. 공이 뜨면서 네. 인제대학 이제 제주국제대학교 볼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18번에 윤다솜 선수가 조금은 아파하고 있는 모습이죠. 손에 맞은 것 같습니다. 예, 공이 뜨면서 손에 맞았습니다. 네. 비켜줘, 거기 비켜줘, 준이야, 딴 데 가, 이동. 자, 아직까지도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높이 뛴 패스를 해봤습니다만은 자, 이번에는 또 있어, 있어. 네, 인제대학교의 패스 미스가 나옵니다. 3쿼터 들어와서 양 팀의 선수들이 조금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볼을 스틱에 맞는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손에 맞았군요. 하키공이 골프공이 야구공만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우 그렇군요. 손에 아픈 이야기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저 공이죠. 예, 저도 네. 선수 시절 때 공에 맞아서 수술한 자국이 좀 있는데요. 하키 선수라면 한 번쯤은 다 맞아서 자 뚫어냈습니다. 자 들어갔죠. 직접 돌파 슛! 득점에 성공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량이죠. 예, 문소윤 선수의 문소윤. 개인 기량 드리블 돌파로 인한 골이 연결이 됐네요. 자 지금 문소윤 선수가 패스를 주는 척하면서 직접 돌파를 들어갔고 결국 득점까지 성공해냈습니다. 예, 문소윤 선수가 5월 6월 2개월 동안 국가대표 선수에 발탁이 돼서 네. 같이 훈련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또한 지금 올해 여자 주니어 대표팀이 11월 24일부터 저 칠레에서 월드컵이 있는데요. 거기에 참가하는 그 선수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문소연 선수의 득점은 뭐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개인기가 아주 우수한 선수입니다. 네. 골키퍼까지 제껴냈고 가볍게 툭 밀어놓으면서 득점까지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점수는 4대 0이 됐습니다. 준이야 너는 와 그냥 냉동 와. 자 인제대학교 입장에서는 뭐 자신들의 플레이를 뭐 100%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리하지 않고 볼을 돌려가면서 비는 공간에 패스를 하고 또 공격이 볼 잡아. 아 잡았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 3대1입니다. 잡아냈고 슈팅까지 가야죠. 슛. 슛. 아 슛. 계속 슈팅. 결국에 득점까지 이뤄냅니다. 네 수비 선수의 볼 처리가 늦는 바람에 리바운드를 네. 허용했네요. 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인제대학교 선수들이 좀 아니하게 좀 플레이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한 게 아 네 결국 10번의 최준희 선수죠. 4학년 선수입니다. 네, 기중한 한 골을 득점을 했네요. 네. 네. 분홍색 네. 아, 패스 수비에서 패스 가운데로 패스한 거를 인터셉트를 잘 했습니다. 네. 아 골키퍼 잘 막아냈지만 네, 수비가 맞아 네. 자, 이 장면이죠. 골 아, 최준희 선수의 득점이 아니라 뒤쪽에 8번 8번에 네. 이지희 선수가 네,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주희 선수 네 이주희 선수의 득점. 볼을 잡는 과정에서 볼이 튀면서 네. 흐른 것 같습니다. 다리 사이로 흐르는 어 또 자 다시 한 번 더 점프해서 들어갑니다. 자 서클 안으로 들어왔고 돌아서면서 슛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네 볼 잡았습니다. 자, 다시 빼냈고 들어가 봐야겠죠. 자 안쪽 아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좋은 기회가 다시 한 번 더 올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국제대학교도 밀어붙이고 있다면 득점까지 이루어진다면 아직까지도 뭐 모르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앞쪽 살려냅니다. 네, 이 한 골 득점하면서 네, 또 가운데 쪽. 하지만 제주국제대학교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 골이 떴, 네. 골 받는 과정에서 뜨는 바람에 파이벌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주국제대학교 지금 흐름을 탔고 이 흐름을 계속 밀어붙여봐야겠죠. 지금 볼을 때리는 네. 과정에서 볼이 떴기 때문에 하이볼입니다. 지금은 볼이 좀 뜨지 않았더라면 패스 연결이 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수비만 수비가 없었으면 볼이 떠도 그렇게 하이볼이 아닌데 앞에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네. 파울로 인정됐습니다. 이번에 왼쪽 전환합니다. 다시 가운데 네, 조혜진 선수 드리블 예. 다시 왼쪽 주고받으면서 자,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센터링 네, 잘 막아냈고. 잘 막아냈습니다. 아, 또 볼 뺏겨냈네요. 네, 줄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문소윤. 문소윤 가운데 쪽. 다시 인제대학교의 공격. 뒤로 가면 괜찮아. 뒤로 가면. 가운데 쪽. 아, 페널티 코너입니다. 발에 맞았죠. 네, 발에 맞았습니다. 조금 접전 상황에서의 발에 맞게 되면서 페널티 코너가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득점, 이 페널티 코너가 득점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시 넉점 차까지 벌릴 수 있는 인제대학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섯 골째 되는데요. 네. 세 번 페널티 코너에 과연 또 히트로 문수아 선수가 히트로 슈팅을 할지. 지금까지 뭐 두 번의 페널티 코너는 모두 다 성공했던 인제대학교. 과연 이 세 번째 페널티 코너를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페널티 코너 여태까지 모두 득점 성공했습니다. 네, 이번 홍인경 선수인데요. 그대로 슛! 골!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네. 페널티 코너도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6번의 홍인경 선수입니다. 자, 1학년 선수인데 과감히 찔러 넣었습니다. 인제대학교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득점 성공하면서 점수는 5-1까지 벌려놓습니다. 네, 홍인경 선수도 개인 기량이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1학년이긴 네. 하지만 개인 기술이 아주 훌륭한 선수이고 자, 다시 한번 네. 보시겠습니다. 잡아냈고 어떠한 페이팅 동작도 하지 않고 바로 때렸습니다. 잘 잡아냈고 득점까지 성공해냈습니다. 골키퍼가 네, 골키퍼 몸 맞고 득점에 성공하면서 점수는 5-1 인제대학교가 앞서 나갑니다. 계속해서 인제대학교는 밀어붙이고 있고 하지만 국제대학교도 제주국제대학교도 득점에 성공한 것만큼 저력이 있는 팀입니다. 공격 계속 밀어붙여 봐야겠죠. 예, 이 앞선 경기에서도 5-1 조선대학교와 수천대학교도 5-1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제주국제대학교도 좀 추가 골로 좀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쪽 연결됩니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돌파에 들어갑니다. 오른쪽 가운데 쪽 오른쪽 다시 앞쪽으로 줍니다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볼을 좀 더 사이드로 볼 넓게 사용하면서 넓고 길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점수는 5-1 이제 3쿼터 남은 시간도 3분대 3분 20여초 남았습니다. 만약에 인제대학교가 여기서 한 두 골 정도만 더 넣어준다면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제 제주국제대학교가 한 두 골 정도 여기서 넣어준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는 거겠죠. 예, 그렇죠. 남은 시간 제주국제대가 최선을 다해서 좀 추가 득점도 올리고 좋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패스 연결됐습니다. 앞쪽으로 잡아냈고 돌파에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여의치 않죠. 공 빼냅니다. 인제대학교가 공 빼냅니다. 잘 살려냈고 네, 잡았습니다. 서클 잡고 나서야죠. 아, 서클 진행 네. 못하네요. 인제대학교가 제주국제대학교에게 쉽게 이제 서클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제주국제대학교. 자, 안쪽으로 연결됐고 슛! 슛! 아하! 망한 세타링이었네요. 한미지 골키퍼. 아, 좋은 세타링이었는데요. 골키퍼가 앞으로 잘 나와서 선방했네요. 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제주국제대학교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명 잘 페인팅으로 제껴냈고. 아, 자, 센터링이 아주 좋았는데요. 네. 하지만 한민식 골키퍼가 굉장히 판단이 좋았다라고. 네, 각을 잘 잡고 나오면서 선방했습니다. 네. 자, 앞쪽 수비 막고 공은 굴절됐지만 다시 인재대가 잡고 들어갑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골 기록 있는 조혜진 앞쪽으로 연결됐고 서클 안쪽에서 센터링. 아하, 하지만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한 번 잘 제꼈습니다. 잘 제꼈고 다시 한 번 더 제꼈습니다. 안쪽으로 나가지 않았고 슛! 아, 골키퍼 막아냅니다. 골키퍼 잘 나왔네요. 그렇지만 지금 유아영 선수를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3명 정도를 제껴냈습니다. 예, 드리블 돌파가 아주 좋았고요. 네. 마지막에는 패스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패스 슈팅으로 가는 바람에 골키퍼가 각을 잡고 잘 나왔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제꼈을 때 여기서 패스가 한번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이른 타이밍에 패스가 나왔더라면 좀 더 좋은 찬스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먼저 봐. 자, 인제대학교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앞쪽. 네, 파울 몸에 맞았습니다. 네. 이제 3쿼터 남은 시간도 1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안쪽으로 연결됐고 어우, 수비수 맞고 나갔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계속되는 인제대학교의 공격. 인제대학교 입장에서는 한 골 더 넣고 끝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았는데요. 아, 자, 뺏어냈죠. 자, 이제 네. 남은 시간 20여 초인데 자, 이 역습 찬스를 살려내야겠죠. 아, 지금 발에 걸렸습니다. 자,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주희 선수. 오늘 득점도 있는 이주희 선수. 이 인조잔디다 보니까 또 화상을 입기도 좀 쉽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고 네, 그렇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전에 물을 뿌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화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3쿼터 경기 종료됐습니다. 자, 다리가 걸리는 아, 모습이죠. 스틱에 다리가 네. 걸리면서 엎어졌네요. 이주희 선수가 크게 넘어지면서 자, 점수는 5-1. 3쿼터는 인제대학교가 여전히 앞서 나간 채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역시 인제대학교가 조금 원활하게 경기를 플레이해냈고 제주국제대학교도 하지만 이에 뒤질세라 이제 뺏어내는 볼을 얻어내면서 득점까지 성공해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도 계속되는 공격 한 두사 차례 정도의 공격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공격해봐야겠죠. 이제 제주국제대도 이제 마지막 4쿼터 15분 네. 남았기 때문에 뭐 한 골 두 골 더 쫓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선수들에게 뭔가의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점수는 5-1이지만 안심할 수 없던 게 이 남자부 경기에서였죠. 이제 순천향대학교가 따라잡지 않았습니까? 마지막까지 정말 손에 땀 흘리는 경기를 보셨기 때문에 제주국제대학교도 뭐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은 아, 문소연 네, 선수인데요. 뭐 완벽한 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소연 선수의 득점 장면입니다. 골키퍼까지 제껴냈고 득점에 성공한 문소연 선수. 지금 여기서 경기를 하고 있는 이 선수들이 네. 이제 앞으로 4년 후에 이제 도쿄에서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올림픽 도쿄 올림픽에서의 그때는 이제 선수로 그렇죠. 주역이 될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여기서 바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바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뛰고 있기도 하고요. 예, 현 국가대표 선수도 있고 지금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 양 팀에 합쳐서 한 6-7명이 있기 때문에 네. 또 한국체육대학교가 이번 대회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여자팀도 한국체육대학교에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15분이죠. 4쿼터가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유니폼에 인제대학교가 4쿼터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 15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어야겠죠. 네, 인제대학교의 입장에서는 일단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볼을 크게 돌리면서 네. 네, 연결이 지금 아 연결 자, 연결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네. 공격 최전방 공격수가 높게 포진해 있으면서 사이드 라인을 노리는 그런
패턴의 전술을 아마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제주국제대학교는 몇 차례 공격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 공격 사례를 좀 살렸더라면, 공격 찬스를 살렸더라면 한 두 점 정도는 더 따라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어붙여가야 되는 제주국제대학교. 한 이른 시간에 한 두 골 정도 먼저 나와준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또 인제대학교의 그 공격에는 또 뭐 문소연 선수나 조혜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뭐 추가 득점을 또 노려볼 만합니다. 뭐 인제대학교는 조혜진 선수의 체력 안배를 위해서 지금 계속 교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는 필드 위에서 뛰고 있지 않은 조혜진 선수입니다. 뭐 조혜진 선수 뭐 출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뭐 득점 오늘 득점까지 해주고 뭐 완벽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교체로 들어갔을 때 네. 교체로 들어갔을 때 그 몇 분 사이에 자신의 그 역할을 충실히 네. 해내고 또 벤치로 돌아오고 잘 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의 볼 왼쪽 연결됩니다. 급하게 할 필요 없이 제주국제대학교도 뭐 자신들이 계속 연습해 왔던 그런 플레이를 계속해 줘야겠죠. 예, 연습한 그런 훈련 내용으로 최선을 뭐 경기에 임하면 네. 또 좋은 찬스를 만들고 또 득점까지 연결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기적인 패스가 이뤄집니다. 최수희. 최수희. 오늘 득점 있는 최수희입니다. 뒤쪽으로 빼줬고 또 오른쪽 열렸는데요. 차의 소리 예. 가운데 쪽 오른쪽으로 봅니다. 자, 오른쪽 잘 봤죠. 네, 좋은지. 자, 서클 안쪽으로 패스 연결. 잘 막아냈습니다. 자, 앞쪽으로 길게. 자, 연결됐습니다. 자, 앞쪽으로 줘야겠죠. 자, 앞쪽으로 태클을 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를 줬습니다. 네, 일단 인플레이가 들어갔고 볼이 좀 긴데요. 자,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만 이민성 선수가 공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조금 제주국제대학교 입장에서는 파울이 아니냐라고 조금 네, 아쉽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연결. 아, 라인 시가 조금 길었습니다. 이런 실수가 나올 때 바로 제주국제대학교가 득점을 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수비의 실수가 곧 뭐 찬스가 되기 때문에 네.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장 크게 쓰고 있는 제주국제대 앞쪽으로 줍니다만 받아주는 선수가 없네요. 네. 뭔가 될 듯 될 듯 하면서 패스 연결이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공간으로 패스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지금 몸쪽으로 앞으로 나오면서 볼을 받아서 공격을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네. 자, 스팀 맞고 굴절된 것 예, 제주국제대 잡아냈습니다. 자, 역습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 또 다시 뺏겼네요. 잘 막아냈습니다. 자, 연결 좋았고 돌파에 들어갑니다. 가운데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돌파. 네, 조은지 선수인데요. 파울입니다. 네, 뒤에서 태클을 걸었습니다. 야, 5m만 떨어져 다섯 빨리 와. 조은지 뒤쪽으로 흘려주면서 5m만 떨어져. 다시 김철 심판이 위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안쪽 연결. 아, 앞에 잘 막았는데요. 네, 공격자 파울이죠. 파울 예. 자, 연결됩니다. 네, 자, 잘 받으셨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아, 쪽 긴가요? 잡나요? 네, 잡아 없네요. 잡아낼 수 없었습니다. 네, 조금 길었네요. 아, 이민성 선수 지금 이 공간 패스가 상당히 좋았는데 네, 좀 미리 예측을 하고 먼저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수비수의 스틱이 닿을 수 없는 공간으로 정확한 패스가 이루어졌는데 조금 길었습니다. 네, 저건 또 잡았으면 또 반대쪽에 좋은 위치에 또 그렇죠. 공격수 한 명 있었는데요. 네. 이런 패스가 제주국제대 입장으로서 좀 아쉽게 했네요. 자, 가운데 왼 가운데로 줘야겠죠. 자, 왼쪽에서 직접 돌파에 들어갑니다. 자, 맞고 나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인제대학교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자, 잘 봤죠? 패스 연결 아, 라인아웃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패스 시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전술적으로 강약 조절만 잘 됐더라면 바로 볼을 잡아서 서클로 진입해서 좋은 찬스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세월아, 길 막지 말고! 점수는 여전히 5-1입니다. 이제 4쿼터 남은 시간은 10분 안으로 들어왔고 득점을 해야 되는 제주국제대 패스를 끊겼습니다. 돌파에 들어가는 인제대학교. 네, 좋은 선수 경기 들어 그렇죠. 가운데 좋은데요? 연결 잘 됐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밖으로 바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뭐 굉장히 좋은 플레이 중에 하나겠죠. 네, 저런 센터링을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흘렀는데요. 패스가 네, 연결됐고 서클에 들어갑니다. 오늘 골이 있는 이주희 선수가 예, 반대쪽에 들어가겠죠. 자, 서클 안까지 진입했고 때려봐야죠. 슛! 슛! 아, 수비 태클 걸렸네요. 네. 자, 그러면서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인제대학교. 야, 타이밍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건 아쉬운 공격이었습니다. 예, 네, 지금 김정용 감독이 선수에게 지시를 하는데요. 네. 슈팅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전달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반대편에서 끊어냅니다. 자, 앞쪽으로. 네, 바로 나와주시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패스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또 드리블을 하면서 다 재차 뺏겼습니다. 네. 자, 공이 밖으로 나갑니다. 계속되는 인제대학교의 공격. 뒤쪽으로 빼줍니다. 급할 것 없는 인제대학교. 자, 뒤쪽에서 제주국제대학교 선수가 무섭게 뛰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쪽으로 패스할 때 수비가 걸려냈습니다. 자, 안쪽 서클 쪽으로 슛! 스틱에 맞지 않고 네. 골대 안으로 공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서클 밖에서의 슈팅이기 때문에 예, 하키 네. 경기에서는 서클 안에서 슈팅을 해야 골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클 밖에서 한 번에 들어가는 거는 골로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서클 안에 있는 선수의 스틱을 맞고 들어간다면 득점으로 인정이 되겠죠. 예, 그거는 뭐 아주 멋있는 타치슛 골로 인정이 네. 되죠. 자, 가운데서 왼쪽 측으로 돌아갑니다. 파울선은 됩니다. 이렇게 태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탁탁 스틱 치는 소리가 네. 크게 크면 크게 날수록 이게 조금 위험합니다. 네. 자, 돌아섰고 슛! 아, 나왔습니다. 이게 빗나가는군요. 살짝 빗나갑니다. 네, 뭐야. 좋은 슈팅이었는데요. 네. 자, 살짝 선수. 살짝 벗어나네요. 잘 돌아섰고 슈팅까지 잘 갔는데 살짝 빗나갑니다. 자, 가운데 연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 돌아섰죠. 이현욱 선수의 슈팅 뭐 득점과 다름없는 슈팅이었습니다. 정말 네. 자, 공 뺏깁니다. 알고 있었던 인제대학교 네, 조혜진 선수 조혜진 선수가 어느새 다시 나와서 가로채기 이후에 득점. 자, 돌파. 자, 빠른 연결이 들어갑니다. 들었죠.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네, 공격자 파울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수비 쪽에 파울을 선언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인제대학교의 공격 선언됩니다. 뒤쪽. 빨리 나와! 위험했습니다. 네, 어깨에 맞고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상당히 위험한. 네,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임다솜 선수도 지금 깜짝 놀라해가지고 네. 나와야 되는데 네가 뒤에 있으니까 맞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우,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얼굴 맞았으면. 오늘 이소연 선수 어깨에 맞았네요. 네. 네. 임다솜 선수를 지나서 이소연 선수 어깨에 맞았습니다. 선수들 공에 맞지 않게 또 조심해야 됩니다. 예. 타 종목이지만 네, 어제 야구 경기에서 정말 좀 안타까운 사건이 나왔는데 네, 공에 맞으면서 턱골절이 나왔거든요. 아, 네. 선수들이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오늘 남고 그 중결승전에서도 한 선수가 스틱 맞아서 네. 콧등 여기가 살짝 조금 찢어졌었는데요.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 다행이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지금도 뭐 어깨에 맞긴 했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네. 자, 오른쪽입니다. 인제대학교. 아, 하지만 스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양 팀 모두 그 체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 왔는데 네, 이제 남은 시간 조금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집중력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점수 차는 좀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예, 집중력이 네. 떨어지면 그 집중력이 떨어질 때 그런 큰 부상들이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네. 집중하지 않으면 또 큰 부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자, 잡아냈고 공 살려냅니다. 차예솔 한 명 제껴냈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패스 좋았습니다. 다시 가운데 쪽 패스가 원활하지 않았고 직접 돌파 수비수가 끊어냅니다. 자, 길게 봅니다. 다시 잡아내는 차예솔
앞쪽 자 사이드 주겠죠. 잘 봤습니다. 올라가겠죠. 네. 인제대학교에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안쪽 포지션 위치가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리면 안 돼. 나가서 자꾸 쫑내라니까. 지금도 유기적인 패스가 인제대학교에서는 나왔습니다. 다시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아이고. 파울입니다. 빨리 와 올라와 그냥. 자 이제 남은 시간이 4분대 안으로 들어왔기 3분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주국제대학교도 끝까지 한번 공격해서 한 두 골 정도는 더 넣어줘야 되겠죠. 네, 좀 골 좀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하지만 인제대학교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네, 지금 수비 조직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네. 쉽게 뭐 실점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막아내면서 다시 앞쪽으로. 자 제주국제대학교는 계속해서 이런 플레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받으러 오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예, 지금 속공을 좀 노리고 있는데요. 네. 좀 더 앞으로 나와서 좀 볼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앞쪽으로 길게. 자 이렇게 말이죠. 자 제주국제대학교 볼입니다. 네, 좀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또 바로 시작해서 페널티 코너. 자, 지금 주어져 네. 뻔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좀 파울이 부러지고 나서 예, 파울 네. 이후에 시작하려고 할 때 수비수가 볼을 살짝 건드렸기 그렇죠. 때문에 네. 페널티 코너도 주어져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임미수 심판께서 뭐 페널티 코너까지는 주지 네. 않고 그냥 원 위치에서 시작하라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제주국제대학교가 서클 안으로 빠르게 강하게 네. 공을 넣어봤지만 받아주는 선수는 없었습니다. 공이 밖으로 흘렀고 공은 인제대학교 볼이 선언됐습니다. 자 왼쪽 넓게 봅니다. 좀 더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김현미. 자 터치가 좀 길었습니다. 유영아 선수의 터치가 좀 길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분대입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네.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5대1 인제대학교가 뭐 사실상 이 점수를 유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앞쪽으로 하지만 오른 인제대학교가 차지합니다. 뒤쪽으로 지원이 어디 자 여유롭게 앞쪽으로 패스에 들어갑니다. 아 또 흘렀습니다. 흘렀지만은 네. 제주국제대학교가 잡아냈습니다. 파울을 만들어. 지금 또 저희 여자부 대학부에서는 인제대학교하고 한국체육대학교하고 그런 좀 라이벌 관계가 좀 돼 있습니다. 네. 뭐 이번 대회에는 한국체대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아, 자 연결됐고. 자 하지만 골키퍼. 좋은 찬스였는데 한미진 골키퍼가 잘 막아냈네요. 끝까지 실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승은 인제대학교가 눈앞에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1분대 안으로 들어왔고 돌파에 들어가는 아, 이지원 선수. 네. 그냥 올라와 영훈아 올라와. 영훈아 빨리. 자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 제주국제대학교 입장에서는 한 점의 득점을 하긴 했지만 한 점 정도는 더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네. 예, 그 한 골이 쉽지 않네요. 자 돌파에 들어갑니다. 조혜진입니다. 조혜진 가볍게 툭. 하지만 네, 홍경 계속해서 서클 안에서 돌파. 자 제껴냈고 다시 한 번 더 제껴냈고 슛. 골키퍼 막아냅니다.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마지막까지 인제대학교는 득점을 노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죠. 조혜진 선수의 돌파. 조혜진 선수가 좀 힘을 비축해 놨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팍 터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조혜진 선수 역시 오늘 한 골까지 기록해 냈습니다. 점수는 5대1. 인제대학교가 이제 우승을 차지해 냈습니다. 예, 인제대학교가 우승을 했는데요. 또 올해 벌써 두 번의 우승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인제대학교가 제주국제대학교를 맞이해서 5-1 승리를 가져갔고, 저희는 이제 잠시 뒤에 인제대학교의 감독님이시죠, 허상영 감독과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조혜진 선수를 만나서 한번 인터뷰를 해볼 텐데, 이 조혜진 선수 인터뷰 때 조혜진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올림픽을 다녀와서 굉장히 힘든 몸일 텐데, 그래서 두 번의 대회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혜진 선수를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하지만 제주국제대학교 선수들도 오늘 굉장히 잘 뛰어줬고 역습 상황에서의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제주국제대학교의 그런 앞으로의 또 발전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네. 또 아, 이제 전국체전이 한 남아 있습니다. 97 전국체전 남아 있는데 그 전국체전 때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전국체전이 이제 남아 있는데 과연 전국체전에서 제주국제대학교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지, 이 창단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교가 이렇게 결승전까지 와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정말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학기가 이 팀도 많지 않지만 팀이 이렇게 생기면서 네. 좋은 선수들도 이렇게 고등학교 선수들이 또 진로도 되고 좋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조혜진 선수와 함께 인터뷰를 해볼 텐데, 자, 올림픽을 다녀와서 조혜진 선수가 조금 몸이 무거울 수도 있지만 득점까지 해줬고, 그리고 오늘 인제대학교 선수들 페널티 코너를 모두 다 득점을 성공해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페널티 코너에서 득점률 성공을 되게 높았는데요. 네. 3개 얻어서 3골을 다 넣었는데요. 이 인제대도 전국체전 때 좋은 네. 그 오늘 문승아 선수의 페널티 코너 득점, 그리고 오늘 또 많은 선수들이 득점을 해줬습니다. 최수희 선수도 득점을 해줬고, 홍희경, 문소윤, 뭐 조혜진 선수 뭐 두루두루 득점을 해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주국제대학교 선수에서는 이주희 선수가 이제 득점을 해주면서 점수는 5-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이제 오늘의 우승 감독님이시죠, 허상영 감독님과 그리고 오늘의 조혜진 선수, 인제대학교의 조혜진 선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제대학교의 우승 축하드립니다. 조혜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오늘 올림픽 갔다 와서 힘들 텐데 뭐 그런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힘들었어요.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힘들었단 선수가 골까지 기록하고 마지막에 뭐 폭발적인 돌파까지 해서 득점까지 할 뻔했습니다. 네, 할 뻔은 했고 아쉽게 안 됐네요, 여기. 네, 오늘 우승을 차지했는데 우승 소감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항상 그냥 즐거웠습니다. 그게 단가요? 아, 올림픽에서 조금 아쉬운 성적 기록했습니다. 본인 느끼기에 좀 어떤지 좀 짧게 얘기 듣고 싶습니다. 언니들이랑 뛰는 마지막이었는데 좀 많이 아쉬웠고요. 다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더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크게 승리를 가져갔는데 오늘 같이 뛰어준 인제대학교 선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수고했고 또 다음 시합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도 마무리 잘할 수 있게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전국체전에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제대학교의 조혜진 선수 만나봤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조금 여유로운 승리를 가져갔는데 오늘 어떤 전략을 갖고 임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여기 뒤로 오기 전에 그 다른 지역에서 실업팀하고 전주를 통해 가지고 연습 게임 하고 또 여기 와가지고 전국체전 장소가 여기이기 때문에 미리 리허설 겸 선수들하고 대학교 팀들하고 하기 때문에 실력으로 보나 뭐 우리가 우위니까 좀 자신감 있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선수들이 그래도 연습했던 대로 잘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주국제대학교도 한 골을 기록하면서 네. 아 이게 창단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력인 팀이 저력 있는 팀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예, 저도 그 지금 저희 대학에는 그 한국체육대학, 경희대학, 인제대학, 국제대학 그다음에 그 과학대학 다섯 팀이 있는데 다른 지금 신생 팀들이 좀 더 같이 경쟁력을 갖춰줄 때 대학이 좀 학기가 발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생 팀으로서의 화이팅 넘치는 거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인제대 선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저희 선수들이 올 여름에 휴가도 반납하고 참 고생 많이 했는데 끝까지 그래도 선수들이 선수로서의 어떤 자세나 정신 상태 그런 부분들이 잘 다듬어진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선수들에게 오늘 이 우승을 좀 영광을 돌리고 싶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 날씨는 무덥지만은 선수들하고 다시 한 번 더 땀을 흘리는 그런 이 대회로 통해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학교의 허상영 감독님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경기 5-1의 승리 좀 대승이 나왔습니다. 예, 뭐 창단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스코어를 좀 예상을 했긴 했는데 그래도 제주 국제대학교가 또 열심히 해주는 모습 보니까 학기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경기였다고 봅니다. 네, 오늘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경기력이 조금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제주 국제대학교 선수들 굉장히 잘 뛰어줬고 인제대학교 선수들의 플레이는 뭐 완벽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인제대학교가 지금 많은 연습을 하고 지금 이번 대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연습한 결과가 이 우승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남자 대학부, 여자 대학부, 성인 대학교 경기인 만큼 정말 재밌는 경기 펼쳐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5대1 인제대학교가 이제 우승을 차지해냈습니다. 네, 인제...